둘, 그렇죠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. 천천히 걸음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네, 시작. 자, 팔자 걸음을 왜 걸을까? 살짝 팔자의 각도가 있었어요. 네, 근데 위로 들면 팔자를 걷고 싶어도 못 걸어. 발이 가고 체중을 싣고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팔자를 바로 걷죠. 왜냐면 팔자란 체중이 실리지 않았을 때 바깥에서 칠 때 이게 팔자예요. 이게. 근데 여기서 밀잖아. 여기서 팔자를 가고 싶어도 못 가. 그러니까 팔자가 됐던 이유가 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옆으로 뺐던 거예요. 이게. 그게 팔자야. 팔자 고치는 것은 발을 이렇게 트는 게 아니에요. 얘를 펴야지 팔자가 이제 들어와요. 발이 가고 체중을 싣고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하나, 둘, 그렇지. 그렇지. 하나, 둘, 하나, 둘. 오케이.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팔자 걷는다고 안 돼요. 근데 원래 걸은 걸 한번 걸어볼까요? 아무 생각 없이. 자, 시작. 그치, 나가는 발에 체중 바로 척척 쳐지잖아, 그냥. 응, 바로 이렇게 가잖아. 한 손에 걸음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네, 시작. 자, 스톱. 한 손에 벌써 3주가 됐는데, 그냥 맨날 교육이 관리만 해주시라 보이는 것도 잘 안 했어요. 처음 해봐요, 처음. 기본적인 게 뭐냐면, 보통 걸을 때 우리가 잘 보세요. 지금 이 걸음 걸이야, 한 선생님은. 다리로 내 몸을 완벽하게 들고 가. 근데 순서가 뭐냐면, 자, 1번 이렇게 내딛어 보세요. 이만큼 들어보세요. 좀 했던 거. 이만큼이 들려주는 거예요. 이만큼이. 자, 그 얘기는 뭐냐면,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그 느낌인데, 가만히 서 계시고, 자세에 대해서 많이 제가 얘기했어. 방식이 제가 미는 대로 그 미는 느낌만 받는 거예요. 본인의 심부로 걷지 말고 준비 다 밀리세요. 준비 시작. 자, 미 느낌. 자, 수업 봐요. 우리가 내 발이 되게 빨랐다. 발이 좀 뭐냐면 거의 걸을 때 이거야. 네. 몸보다도 이 발 스텝이 되게 빨랐다는 거예요. 자, 몸에 내 체중과 이 복부가 밀 때이에요. 자, 밀 때. 하나, 둘, 이런 식으로 체중을, 잘 보세요. 체중을 끊어서 걷는 게 아니라, 다리 가고, 체중을 싣고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이것이 빨라, 이게 슬로우모션으로는 거고, 빨라지더라도, 하나, 둘, 하나, 둘, 1대1로 하나, 둘. 내 체중이 완벽하게 다 실려줘야 돼요. 그래서, 좀 더 위로. 자, 뭐냐면, 앞으로 무게중심을 앞으로 달려가니까 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이 체중이 안, 계속 에너지가 발생이 되니까 발을 빨리 보내는 거예요. 이것이 충격의 원인이 됐던 거야. 자, 45도예요. 체중 이동에 한 번 달려서 스타트에서 생긴 그 에너지를 앞으로 보내지 말고 45도로 자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러면 체중 이동이 1대1로 딱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. 자,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. 자, 준비 시작. 하나, 둘, 더 천천히, 하나, 더 조금만 천천히, 하나, 그렇지, 하나, 둘, 오케이. 그래서 지금 됐어요. 그 리듬을 타는 거야. 자, 리듬이 뭐냐면 한 발에 내 체중이 100%씩이야.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그렇죠. 그것이 반복이 돼야 돼요. 근데 그걸 끊어버리면 리듬이 깨지고 반박자로 걸어버리면 통통통통 딱 손으로 들어가게 돼. 하나가 하나의 완벽하게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이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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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걸었던 거야. 자, 다시 한번 걸어보십니다. 시작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더 예쁘죠? 처음에 걸었던 거니까. 어색하시? 아, 어색해요. 어색해요? 네. 근데 제 3자가 봤을 때 훨씬 여유롭고 부드러운 걸음이에요. 자, 그 하나들 하나들 제가 리듬을 드립니다. 시작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. 그 에너지 주된 에너지를 내 체중을 한 다리씩에 완벽하게 체중을 실어서 보내줘야지 몸에 부딪히지 않는 걸음이 되는데
딱 끊겼던 거야. 자, 근데 가장 기본적인 준비 시작. 하나, 더 위쪽으로 자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. 그렇지. 아스근 좀 전에는 발 뒤쪽에 체중 안정이 많이 갔는데 지금은 발가락까지 많이 올라가죠. 발가락까지 키게 올라가죠.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죠? 이만큼까지 올라갔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들었을 때는 내 체중이 한 다리에 다 100% 스케일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. 그래서 충격이 아니라는 거야. 다시 한번 시작. 하나, 둘, 그렇죠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맞아요. 그렇게 걸어줘야 돼요. 내 속을 항상 박자.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좀 빨리 걸어야 돼. 빨리 가고자 할 때는 무게중심을 숙이고 가는 순간에 체중은 나가는 말이 쏠려요. 자, 자, 앞발이 있죠. 앞발에 체중이 실릴까요? 아니면 뒷발로 체중을 실어도 밀까요? 그렇죠. 자, 그 얘기는 뭐냐면 앞발로 걷는 걸음이 잘못된 걸음입니다. 잘 보세요. 나쁜 걸음, 좋은 걸음은 자, 정 교수님 잘 보세요. 아까 나오실 때 어떻게 걸었냐면 이렇게 걸었어. 나가는 발에 이미 체중이 다 실리는 거. 앞발로 내 몸을 끌고 가는 거. 그러니까 충격이 다 갔던 거고 순환이 안 됐던 거야.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?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앞발이 아닌 이 뒷발로 밀어서 걸었습니다. 뒷발로 걸어서 발가락으로 밀어줘야지 순환이 되고 근육이 생겨. 자,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게 보기 좋나요? 자, 보세요. 이게 보기 좋은지, 이게 보기 좋은지, 아니면 어느 게 보기 좋으세요? 이거요. 그렇죠. 그러면 뭐냐면 한 선생님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걸었어? 바로 이렇게 앞발로. 근데 후자에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어? 여유롭게 뒷발로 밀어서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. 자, 그것을 어떻게 쳐야 돼? 리듬을 쳐야 되는 거야. 리듬을. 어떻게? 위로. 위로. 그렇지. 그만큼을 들어서 걸어야 돼. 그러니까 이 각이 안 나오면은 앞으로 끊어져요. 앞발을 써. 자, 다시 한번 준비. 시작.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. 되게 멋있잖아. 반듯하고. 걸은 거니까. 되게 멋있죠? 네, 그리고 왜 그럴까? 살짝 팔자의 각도가 있었어요. 네, 근데 위로 들면 팔자를 걷고 싶어도 못 걸어. 팔자를 바로 걷혀요. 왜냐면 팔자란 체중이 실리지 않았을 때 바깥에서 칠 때 이게 팔자예요. 이게. 근데 여기서 밀잖아. 여기서 팔자를 가고 싶어도 못 가. 그러니까 팔자가 됐던 이유가 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옆으로 뺐던 거예요. 이게. 그게 팔자야. 팔자 고치는 것은 발을 이렇게 트는 게 아니에요. 얘를 펴야지 팔자가 이제 좋아요. 그러면 어떻게 돼? 위로 들어주면 팔자를 걷고 싶어도 못 가. 그러니까 팔자를 바로 붙여주는 거예요. 팔자. 자, 다시 한번 준비. 시작. 하나, 둘. 그렇지. 그렇지. 하나, 둘. 하나, 둘. 오케이.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팔자 걷는다고 안 돼요. 근데 원래 걸은 대로 한번 걸어볼까요? 이게 아무 생각 없이. 자, 시작. 그치. 나가는 발에 체중 바로 척척 쳐주잖아. 그냥. 바로 이렇게 가잖아. 그죠? 그 차이 어떤 거예요? 어? 앞발에 까지 탁 치는 걸음. 자, 우리 선생님. 씻는 순간, 허리와 가슴이 쫙 펴지는 워킹화, 스워커. 꼿꼿한 90도, 자세의 본능을 깨운다. 왜 꼿꼿하게 서야 하는가? 여러분,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해 보입니다.